자, 이어서 3부 개장 시황 보겠습니다. 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사남,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엘리트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스케줄부터 한번 보죠. 오늘 어떤 주요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WWDC가 진행 중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은 평범하게 나올 스케줄들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 무역 수지에 관련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에 제일 커다란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원유 재고, 최근에 OPEC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원유 재고가 최근에 낮게 나올 거라는 예상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원유 재고가 너무 낮게 나오면 유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EIA에서도 단기 에너지 전망치를 사실 내놓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OPEC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일과 천연가스 가격 양쪽 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OPEC에서 지금 생산량을 감소한다는 양이 꽤 커다란 양이거든요. 이제 전 세계 생산량의 1%가량을 줄인다고 했던 만큼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EIA, 미국의 에너지관리국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재미난 거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갈 거라고 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천연가스 재고가 많이 남아서요. 여기 보시는 파란 라인이 현재 지금 존재하는 재고치고 회색 라인이 이제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천연가스 재고량에 대한 예상치를 적어놓은 건데요. 보시면 계속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금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이전 예측, 저번 달에 나왔던 예측은 천연가스 가격이 평균 가격이 $2.91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2.66로 낮춰진 만큼 지금 천연가스가 얼마나 약세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을 했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2 중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소식은 블링컨 미국 누굽니까? 저희 중국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블링컨 국장관이라고 하죠. 이제 블링컨 쪽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블링컨이 중국에 가서 이제 좀 더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블링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사우디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에 관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계속 미중 관계를 좀 뭐랄까요? 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라는 표현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썼었는데요. 이 블링컨 국무장관께서 이제 사우디에도 들리고 온 중국과도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 미국 쪽에서 밀어붙였는데 결국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텐션을 좀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실 중국 쪽 내부에서 반응은 뭐 그렇게까지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요즘 재미난 소식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항셍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쪽 지표가 어제 무역 수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사실 잘 나온 거는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 쪽 수출액이 전달에 비해서 7.5% 가까이, 1년 기준으로 7.5% 가까이 감소하면서 예측인 -0.4%를 아주 커다랗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입액 같은 경우, 요거는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들리는데 중국이 수입하는 액수 자체가 예상치보다 적은 저하를 보여주게 되면서 일단 중국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뉴스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뉴스를 좀 찾아보면은 중국 쪽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쁜 뉴스거든요. 결국 중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품을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화가 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펙이 사실 이번에 경고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수출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왜 지금 중국 주식이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있으면 6월 18일에 굉장히 커다란 중국 내 쇼핑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京东.com에서 만드는 쇼핑 축제인데요. 원래는 아마존 데이라고 하죠. 이제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고 해서 미국에는 전 세계 전 미국적으로 이제 쇼핑을 즐기고 막 쇼핑몰에서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날짜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이게 곧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좀 뜨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항생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는 안 좋았는데 이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국의 현상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바라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현충일로 쉬는 동안 있었던 뉴스였었는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단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 타겟을 또 코인베이스로 삼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와 엊그저께 좀 커다란 뉴스가 코인 관련해서 좀 있었는데요.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이제 SEC에 의해서 고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를 전격 기소하고 그 이후에 미국 내에 바이낸스의 자산 동결 요청을 자산 동결 요청을 했는데 이제 미국 법원에서 2시간 전에 자산 동결 요청을 승인을 하게 되면서 바이낸스 US의 자산이 아마 막히게 될 것으로 이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바이낸스가 미국에 갖고 있는 자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의 1% 언저리밖에 안 되는 양이라서 아무래도 커다란 타격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나와서 왜 바이낸스를 이제 고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 최근에 한국에서도 자전 거래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처럼 바이낸스도 지금 이런 자전 거래를 자신들의 자매 회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고객들의 자산을 자기네 마음대로 자전 거래를 통해서 이제 쭉 자기네들 자매 회사에 돈을 넣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이제 바이낸스 고객들이 자신들의 자산으로 원래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원래 받아들인 돈으로 은행에 빌려주거나 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받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는데 반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돈이 있다는 것만 자산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지 그 돈으로 인해서 지금 바이낸스 내부에서 고객들의 의견에 반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지 자전거래를 하는지 전혀 증명을 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SEC가 136페이지에 해당하는 고소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그 대신에 이런 우려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SEC에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것은 어느 정도 코인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럼 바이낸스랑 약간은 결이 다른 상태라는 얘기네요. 일단은 바이낸스처럼 커다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게리 겐슬러의 말을 빌어서 보면은 지금 당장 코인베이스가 거래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증권형 자산들이 좀 있는 것으로 SEC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 어느 정도 경고를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이낸스만 자전 거래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다. 바이낸스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들 중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지금 코인에 관해서 문제 제시 혹은 경고 정도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그 애플 비전 프로 이야기를 저희가 1부랑 2부에서 많이 했으니까 조금 약간 결을 틀어서 애플 WWDC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보셨어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실 거의 이야기를 피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언급을 좀 안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애플의 WWDC 소식을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AI 대신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이 트랜스포머라는 부분이에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에 도입이 되는 large language 모델, 한마디로 ChatGPT 같은 이야기를 포함된 것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AI 기능을 피했다는 건 아마 ChatGPT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조금 뭐랄까요? 이런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것과는 별개로 조금 투자 심리가 모이는 것을 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왔던 M2 울트라 맥 프로 모델이 있잖아요. 이 M2 울트라 모델 자체가 사실 인텔과의 결별을 사실 일부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시기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결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한테도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M2 울트라 칩과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AI 칩에는 사실 커다란 성능 차이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 인텔과의 결별을 이야기한 지 3년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AI에 관련된 비디오 카드나 여러 가지 칩들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블루오션이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애플이나 구글에서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칩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디자인해서 엔비디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런 M2 칩 같은 것들을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인텔처럼 뭐 데이터 서버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재미난 건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기기에만 이제 퍼스널 컴퓨팅 쪽에만 제공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M2 울트라 칩이 대단한 이유는 인텔의 같은 성능 정도의 모델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조의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4만 불 정도 싸다고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애플 쪽에서 좀 소비자 특화 정략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먹거리를 노리지 않고 AI 쪽 기업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먹거리, 이제 퍼스널 디바이스에 대한 충성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만 쓰는 전략이 굉장히 재미나다고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뉴스는 지금 그 뉴저지에 계시니까 뉴욕하고 가깝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저도 공기를 느꼈던 부분인데 오늘 사실 공기청정기가 멈추지 않고 지금 저희 집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오토를 해놨는데 그 정도로 지금 뉴욕의 최악의 공기 오염, 지금 전 세계에서 주요 도시들 중 최악으로 공기 질이 나쁘다라는 경고가 지금 어제부터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집 바깥에 나가면은요, 지금 불타는 냄새가 코에 계속 들어오면서 약간 잿가루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거냐면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땅들이, 숲들이 불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뉴욕 쪽으로 넘어와서 공기의 오염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동부 같은 경우, 뉴욕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뿌옇게 연기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조심하셔야겠네요. 아마 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오늘은 얌전히 지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별 기업들 뉴스를 한번 개별 뉴스를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어디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 코인베이스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캐시우드 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추가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재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리라와는 계속해서 사상 최저치를 매일같이 갈아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터키의 리라와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리긴 했지만 OECD에서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회복 자체가 느려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개별 뉴스로는 골드만삭스에서는 반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추면서 예상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내놓고,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이번에 787 드림라이너 모델에 관해서 수평계에 조금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배달을 조금 늦추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배달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재미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배달이 된 787 드림라이너 모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게 안전에 문제를 주는 이슈는 아니라서,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 이제 좀 뭐랄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행기를 태우고 다닐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추가적으로 뭐 회수 조치나 아마 리턴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모빌라이 관련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팔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들을 팔아서 1.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을 가지고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나쁜 뉴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팔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좀 늦게 판다는 이 정도라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서 뭐 일단은 그냥 지금 배달하려는 모델에 관해서 조금 속도를 늦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배달된 모델들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커다란 뉴스는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테슬라의 리콜 조치 그때도 뭐 리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버 디 에어 데이터 전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급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저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인텔이 지금 지분을 좀 팔았다고 하는데 일단 돈은 잘 번 것 같아요. 모빌아이를 팔았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에요? 네. 네,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매각을 인수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모빌아이 주가는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가 됐건 지금 주식을 팔았다라는 소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로서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악재들을 좀 관리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산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뉴스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초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일단 뭐 그렇게 아주 떠들썩한 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0.19% 오르고 있고요. 다우가 0.03%, S&P 500은 0.24% 오른 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나쁘지 않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모빌아이 검색해보다가 이 화면을 열었는데 지금은 한 1.25% 정도 모빌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S&P 500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9% 오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는데 한동안 이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이 세계 1위 부자에 다시 등극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1위 부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도 엔비디아도 한 1.28% 정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 한번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이겁니다.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다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오늘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JP모건에서 이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18% 정도는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암호 공유를 단속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서 지금 넷플릭스를 같은 IP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 벌금 매기거나 아니면 7.9달러 정도를 더 내야만 이걸 계속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암호를 부정적으로 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 수가 1억 가구 정도가 된다고 넷플릭스가 올해 초에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수정하기 위해서 7.99달러를 더 내거나 아니면 아 이제 더 이상 암호 공유를 못하니까 내가 새로 가입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내년과 내후년에 넷플릭스가 추가로 벌 수 있는 돈이 약 6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JP모건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 60억 달러를 더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8% 정도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이 보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잉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 보잉의 그737 맥스 기종도 그렇고요. 787 드림라이너 기종도 그렇고 판매량은 그래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보잉의 737 드림라이너가 인도가 좀 지연된다는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좀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큰 악재로 시장에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인베이스도 한번 볼 텐데요. 분명히 이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코인베이스도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좀 고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4%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캐시우즈가 좀 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 봤고요. 자, 이 외에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빅테크주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뭐 커다란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있었던 오늘 매출의 상승 정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솔라시티 관련한 인수합병에서 이제 고소를 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 재판이 4월이었나요? 이제 5월쯤인가 4월쯤인가 결론이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판에서 그 결과에 지지한다라는 부분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테슬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일 가스 관련주가 오늘은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월요일 같은 수요일 미국 시장 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유선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